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님을 찾아라. 오늘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구예주 프로께서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죠? 오늘은 삼성 SDS 가져왔습니다. 삼성 SDS. 네. 삼성 SDS가 근데 52주 신고가가 났어요? 네, 이제 그 8월 정도부터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8월 7일에 이제 최고 이제 14만 3천 원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지금 주봉 차트를 보니까 작년 10월 14일 날 11만 3천 원 저점을 찍고 나서 네.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올해 들어와서도 별 재미가 없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PBR이 아직 1.15배이고 시가총액이 10조 7천억. 네. 네, 시가총액 10조 7천억인데 올해 예상 매출이 한 13조 예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PSR로도 보면, 그죠? 보통 매출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매출보다도 시총이 지금 작은 상황이고 SDS 하면 예전에 상장했을 때 대주주 지분율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변화가 있길래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일단 그 8월 8일 기준 시가총액은 10조 7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13만 6,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은 13.43배, PBR은 1.15배, 그리고 EPS는 만 152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KB증권의 김준석 차성원 연구원님의 생성 AI 대전 참전 선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부각이라는 리포트 가져와서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리포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삼성 SDS의 이제 기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S의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쪽을 보시면은 삼성 SDS는 이제 IT 서비스 부문이랑 물류 부문 이렇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부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IT 기술 역량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IT 서비스는 SI, ITO,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아래 표 2번에 그 IT 서비스 사업 부문 상세 구조도를 넣어두는데요. 이게 그 21년도 기준 자료라서 수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이제 IT 사업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SI 쪽은 비즈니스 솔루션을 하는 곳으로 이제 AI나 블록체인 같은 IT 신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랑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SI는 솔루션 서비스, 업무 시스템 구축 서비스, 그리고 IT 컨설팅 서비스가 이제 주요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ITO는 디지털 IT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ITO 이제 아웃소싱 서비스인데 크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웃소싱 서비스랑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서비스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기업 고객한테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효율적인 통합 운영 이런 것들까지
제공을 하는 엔투엔드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사업은 CSP, MSP 그리고 SaaS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CSP는 삼성 안의 계열사들한테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MSP는 대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aaS는 SDS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솔루션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류 쪽은 이제 첼로라고 SDS에서 개발한 이제 물류 통합 관리 플랫폼인데 이제 주문부터 뭐 배송, 창고 재고 관리, 뭐 추적, 반품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첼로 플랫폼이랑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 역량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통합 물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의 이제 종속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열사들이 이제 전체 매출액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이제 밑에 표 5번을 보시면은 그 대외 고객사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축적된 업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외 시장 쪽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삼성 SDS의 주요 제품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표 6번에 이제 삼성 SDS 실적 전망 부분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22년 전체 매출액은 17조 2천억 원대이고 IT 서비스 쪽 매출이 5조 9,700억 원대로 약 한 3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물류가 11조 2,600억 원대로 약 한 6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서비스 쪽을 조금 더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시면 SI가 8.6% 그리고 ITO가 18.9%, 클라우드가 5.9% 정도로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서비스는 클라우드 쪽이 이제 가장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SI랑 ITO 쪽에서 조금 이제 주춤을 하면서 IT 서비스 부분 전체로는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매출에 있어서 제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이제 화물 운임이 이미 감소를 했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이제 물동량도 감소를 하면서 물류 쪽은 이제 전년 대비 마이너스 42.3%나 매출이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삼성 SDS가 이제 왜 52주 신고가를 찍은 건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이제 작용했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주가 모멘텀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클라우드 성장, 그리고 두 번째 앱로 인수,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이 세 가지가 주요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클라우드 성장을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SDS에서 그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그 클라우드 매출이 YOY로 이제 63%로 고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 쪽 매출이 상승한 것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중에 하나인 MSP 쪽에서 상반기 이제 최대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청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이제 대형 수주를 받아가지고 매출이 2,300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고 CSP 쪽에서는 싱가포르, 산호세, 상파울루 북경 등에 이제 4개의 해외 리전을 개시를 한 거랑 동탄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클라우드 쪽 매출이 상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S가 앱로를 인수를 했는데요. 5월 말 정도에 한 그 앱로의 모든 인수 절차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로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그 아래에 있는 표 4번을 보시면은 삼성 SDS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결국 그 SC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수요랑 공급을 매칭시키는 플래닝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연락을 주고 받거나 아니면 결제 뭐 구매 같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SRM 그 서플라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이고 그리고 이제 SDS에서 인수한 엠로가 바로 이 SRM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SaaS 형태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 플랫폼을 만든 게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오나인이라는 회사이고 오나인이 이 삼성전자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CP 비즈니스를 하면서 SRM을 하는 그게 필요했는데 여기서 이제 엠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엠로는 클라우드 제품이 완성이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클라우드화를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클라우드 제품을 완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오나인, 엠로, SDS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SDS가 약 한 5조 원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금 활용 계획으로 이런 약간 엠로 같은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한다고 지난 이제 기업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체 생산형 AI 서비스 관련해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밑에 리포트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ChatGPT 같은 이제 범용 생산형 AI 서비스 AI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회사 이제 내부 데이터가 AI한테 학습이 되어 버려서 그 기업 내부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이 생성형 AI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 AI 분석 플랫폼 이 브라이틱스 AI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 특화된 프라이빗 생성형 AI 플랫폼이랑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 기업 내부에서 생성 AI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데이터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클라우드 매출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은 아마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기업 개요였고요. 이제 다음으로 리포트 내용 넘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그 생성 AI 서비스 개발 중으로 기업 고객의 생성 AI에 대한 요구 충족 기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리포트라는 게 KB증권 7월 27일 날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 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네, 요약한 거죠? 내용입니다. 리포트 제목이 생성 AI 대전 참전 선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네. 하면서 저도 방금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네. SDS에서도 생성형 AI를 네. 예, 출시하겠다. 네. 그게 내년 나온다 네, 말이죠.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걸 쓰면 삼성그룹은 일단 다 그 생성형 AI를 쓰겠다,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예, 그 제목도 이 생성형 AI 대전에 참전을 선언했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니까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삼성 SDS가 프라이빗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이제 기업용 생성 AI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 AI의 유용성과 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ChatGPT 같은 이제 범용 생성 AI 사용에 따른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협이 기업들에게 있어서 생성 AI 도입을 하는데 이제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 착안을 해서 세일즈포스 같은 일부 IT 서비스 업체들은 프라이빗 생성 AI 서비스를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생성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취합, 모델의 학습 트레이닝, 그리고 모델의 미세 조정, 튜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성 AI 개발 시간이나 비용 규모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삼성 SDS의 접근 방법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년 2분기 실적 리뷰로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 SDS의 23년 2분기 실적 영업이익 2064억 원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2047억 원에 부합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부문 영업이익은 YOY로 이제 마이너스 2.1% 하락한 1687억 원을 기록을 했고, 물류 부문 이제 영업이익은 YOY로 마이너스 61.4% 하락한 377억 원이 나왔습니다. IT 서비스 부문의 클라우드 쪽 사업은 이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한편에 클라우드 인력 전환 마무리 등 이제 비용 요인이 개선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해 주셨고 목표 주가 17만 원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의 변화가 기대되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클라우드 사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화를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생성 AI 도입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부각된다는 점도 역시 투자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23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연내 생성 AI를 개발해 해당 시장에 참여를 할 계획인 것을 밝힌 만큼 이제 앞으로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연내 생성 AI를 개발해서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리포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진행한 기업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얘기가 많았을 때 삼성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이런 데다가 클라우드를 맡기면 그 회사 내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SDS가 다 맡아서 하지 않겠는가 뭐 했었는데 지금 이 클라우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5.9%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아까 회사 이름이 뭐지? 엠노. 네. 엠노 인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류가 많이 잡히는 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혹시 이 회사 상장할 때 가보셨어요? 상장할 때? 네, 2014년 11월이거든요. 상장할 때 너무 생생하게는 기억하고 있죠.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 생생하게. 저기는 IR은 안 갔어요. 아, IR은 갔었는데요. 너무 기대가 많았죠. 네, 각 그룹마다 SI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그룹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런 또 과거 스토리 네, 얘기해주면 재밌죠. 네, 제가 이제 그때 가서 기대했던 것이 과연 캡티브 마켓이 삼성이잖아요. 삼성의 그 의존도에서 를 탈피해서 글로벌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그 앞에 임원분들한테 그 질문을 얘기했었는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 당시에 기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엄청났죠. 예, 엄청났어요. 네. 엄청났었고 그때 그 공모가가 10만 원 수준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보다 더 비쌌을 것 같은데 근데 10몇만 원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상장하자마자 43만 원을 찍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한 10년간 10여 년간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나간다는 그거가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프리미엄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그 횡보 상태인데 이번에는 좀 뭐 다를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네요. 그때랑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때 IR 자체를 안 갔던 이유가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안 갔어요. 예, 공모 시장에서 되게 핫했었는데
SDS가 하는 일이 여기 SI라고 돼 있잖아요. 네. 각 그룹마다 SI 업체들이 다 있죠. SK도 있고 고롱도 있고 다 있는데 이 SI가 대단한 SI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VS 프로? 어떤 건가요? SI가. 네. 어떤. 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네. 해가지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노가다예요. 이것도 보면. 그런 부분을 각 그룹에 전산 통합 시스템 뭐 이런 걸 갖다가 해주는 회사인데 당시에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가족 지분이 꽤 높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키우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당시에 상장돼서 코스피에 편입되는 이슈 정도 있었을 거야. 공모가가 19만 원이었네요. 찾아보니까. 그렇죠. 예, 19만 원. 공모가도 비쌌고 실제로 상장되자마자도 그 기대감에 40만 원까지 갔고 또 하나는 이 SDS가 장애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장애 물량이 많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올라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주식을 별로 매매를 안 해가지고 터진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때인 거고 예. 또 하나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그 남매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무조건 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SDS 지분을 팔아서 세금을 낸다고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겠어? 네. 이 회사 결국 지분을 팔아가지고 세금 내는 데 쓰는 거였어 하면서 주가가 또 빠져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거품은 이제 다 빠진 것 같아요. PER 13배고 PBR 1.15배니까 네, 다 빠진 것 같은데 일단 52주 신고가가 나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그랬는지 캔슬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C는 어떤가요? C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EPS가 2,553원이었고 올해 1분기 EPS는 2,617원을 기록을 해서 2.51% 증가를 했는데 여기 이제 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0점 부여를 했습니다. 이 C에 모멘텀이 없네요. 네, C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는 어때요? 네, A 같은 경우도 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9,901억 원이었고 22년도 영업이익이 9,161억 원이라서 이제 3년간 영업이익 CAGR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56% 나와서 여기도 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A도 별 볼 일 없다 그죠? 그러면 N에서 뭔가 있습니까? N은 이제 앞에 내용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업에 특화된 이제 자체 생성형 AI 개발을 하고 있는 점이 뉴프로덕트에 해당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제 SDS가 국내에서는 탑티어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탑티어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그 5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5점. 네. 그리고 엠로 인수 관련해서도 이제 N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이제 5점을 부여해서 총 10점 부여를 했습니다. 아까 엠로 인수가 언제 마무리됐다 그랬죠? 작년 5월? 아니 올해 5월 말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네. 말에 됐고 요 두 생성형 AI 개발이 5점, 엠로 네. 인수가 5점 그렇게 해서 10점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AI의 이 리포트 제목도 AI의 참전 선언에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라이빗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매출하고 수익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는 있었나요? 아니요 딱히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제 그 제가 요약한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그냥 내용이었습니다. 세일즈포스 등 일부 IT 서비스 업체들은 프라이빗 생성 AI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돼 있는데
삼성그룹 플러스 뭐 삼성 협력 업체까지 그렇죠? 삼성한테 납품하는 반도체 뭐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조금 목 조르기 해가지고 너네 우리 거 좀 써라 연간 사용료 내고 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또 분위기가 그런 갑질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 SDS에서 만든 생성형 AI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 또 모니타이제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성형 AI 개발 5점 네, 마음 같아서는 한 2점, 3점 주고 싶은데 일단 5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S에 뭔가 있나요? 아니요, S 쪽에서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내역이 없어서 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대주주 물량 매도 나온 거는 없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건희 회장님 사망을 공식화한 게 작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금을 SDS 지분 팔아서 낸다고 한 거는 일단 몇 년 전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특수관계인 매도가 최근 매도가 그 지난 1년 동안에 봤을 때 굉장히 공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이서연 씨, 이부진 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분율이 원래는 한 4%대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네. 상속받은 게. 네. 근데 그 4%에서 지금 최근에 공시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서연 씨는 전량 다 매도를 했어요. 4%의 비중을 전량 다 매도를 했고 네. 그리고 이부진 씨는 절반 매도하고 2%를 아직 갖고 있는 걸로 지금 공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재용 씨는 그대로 그냥 지분율 9.2% 갖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그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예. 공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서연 씨는 전량 다 매도를 했다. 그게 되고. 언제쯤이에요? 이게 올해 4월 달이에요. 올해 4월 달. 네, 올해 4월 달에 4월 초에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공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지 않냐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4월 달에. 4월 달이 지난 저점을 기록했던 10월 달에 11만 3천 원 그 근처까지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저기 거래량이 한번 급증하는 구간이 보이긴 보이네요. 네, 그때가 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되고 나서 이제 더 파는 물량 없나 보다 해서 뭐 올라온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이 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데요. 1년 전 2022년도 1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부진 씨, 이서연 씨가 각각 3.9%씩 있었다가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절반씩 매도해가지고 1.95%씩 낮춰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서연 씨는 전량 다 최근에 이제 다 매도해가지고 공시를 했고 그리고 이부진 씨는 아직 1.95%를 가지고 있는 걸로 공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추가적으로 만약에 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매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supply and demand에 전환사채나 BW 발행 같은 걸 하면 감점을 주는데 이 대주주가 매도한 거 있잖아요. 대주주가 매도한 것도 곱하기 해가지고 감점을 줘야 돼요. 네, 그죠? 그거 저번에 대주주 매도도 어디 여기 S나 아니면 I에 넣었던 것 같은데. 네, S에 넣었었던 거. 그쵸? 네. 네, 제가 대주주 매도는 감점이 컸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2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대주주가 곱하기 1000이었네. 1000. 되게 컸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매도하면 일단 무조건 점수 안 좋게 주려고 제가 좀 그 점수를 많이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가 대주주 특수관계인 매도를 되게 무시하는데 그동안에 2011년도에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고점에서도 대주주 매도가 있고 나서 주가가 빠졌고 헬릭스 밀스라는 회사도 공동대표의 매도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박살나는데 일단 대주주 매도는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데 어쨌든 최근까지 대주주 매도가 작년에 올해까지 나왔다 그죠? 네. 그거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일단은 감점을 좀 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 어떻게 됩니까? 엘은 코스피 YTD는 이제 어제 8일 기준으로 15.09% 상승을 했는데 삼성 SDS 주가는 이제 YTD로 10.81%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4.28% 이제 언더퍼포먼스를 해서 여기도 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가 났는데 시장 수익률 내 3분의 2밖에 안 되네. 네. 얼마나 횡보가 행보하는 기간이 길었는지. 아, 네, 그렇네요. 거죠. 네. 굉장히 지루하게 네. 네, 기었고, 주가가 별로 안 올랐는데, 정말. 52주 신고가가 났으니까. 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속 터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 최근에 뭐 혹시 기관이 사서 주가가 올랐나요? 수급 관련해서는 이제 외인이 최근 6개월간 2.25% 상승을 했고 기간은 0.03% 하락을 해가지고 200을 곱해줘서 이제 각각 4.58점이랑 마이너스 0.6점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샀군요. 외국인이 2.3%를 샀는데 외국인이 왜 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 시장의 비중을 좀 늘리면서 바스켓으로 좀 들어왔을 수도 있고 MSCI 코리아에도 아마 이 편입은 돼 있을 거야. 네.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지수를 사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지분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외국에다가 뭐 사모펀드 만들어 놓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좀 지분 확보 차원에서 좀 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서 예, 4.58점 0.6점 빼면 4점 정도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 얼마 나오죠 지금? 총점 13.98점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대주주 매도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마이너스를 많이 찍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캔슬림 해가지고 최저점 아니야? 그동안 공부해보면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한 30몇 점이고 그죠? 네. 5, 60점 나오고 좋게 나오는 게 90점. 저번에 뭐 한 최고 점수가 90몇 점, 뭐 100몇 점도 있었죠? 그렇죠. 90몇 점 뭐 이런 게 정말 최고 점수였는데 그때 엔비디아 한 몇 점 나왔었죠? 100점 나왔습니다. 네, 그래 했었는데 SDI, SDS 네, 이걸로만 보니까 주가 차트 모양은 되게 멋있는데 실망스럽네요. 네, 참 궁금했어요. 뭐냐면은 예주 프로가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SDS를 발표를 해야 되겠다 선정하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52주 신고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SDS를 공부를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 상장할 때는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네, 훨씬 많았기 때문에 SDS에다가 미래의 성장 산업을 좀 많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키우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10년 동안에 별거 없었어요. 예, 별거 없었습니다. 예, 별거 없고 정말 주식만 오히려 좀 팔아먹었고 그런 상황에서 클라우드가 얘기될 때마다 결국은 삼성 SDS가 다 클라우드 할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딱 하나 이제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클라우드의 EQ 매출이 YOY로 63%다. 근데 이 부분이 삼성그룹하고 삼성그룹 협력사들 다 했을 때 삼성그룹 협력사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그 삼성그룹의 모태가
에서 이제 떨어나온 CJ, 그 다음에 거기 저기 한솔, 그 다음에 또 신세계, 뭐 여러 그런 관계 회사까지 다 이렇게 따져보면 훨씬 클 수는 있어요. 그 회사들 전부 다 SDS가 클라우드를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 막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많은데 클라우드 사업부가 또 고성장한 부분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됐었으니까 그게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될까 그거는 좀 감이 안 오네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뭐 CJ, 뭐 저쪽까지 다 통틀어 가지고 다 한다 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중앙일보, 이런 JTBC,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되는 거잖아요. 보광문그룹, 뭐 한솔, 신세계, 또 뭐가 있죠? 삼성의 뿌리에서 나온 회사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삼성 SDS의 클라우드를 쓴다면, 그게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할까? 그게 하나 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같이 앞으로의 포텐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근데 너무 막연하죠.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에는 너무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해서 예. 해외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면은 그건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또 몇 군데 더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보안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다가 맡기기는 좀 그렇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요거는 SDS에 탐방을 가거나 해서 확실하게 너네도 클라우드 하는데 이거 앞으로 2025년, 2027년, 30년까지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있냐 물어봤을 때 SDS에서 좀 자신 있게 우리가 삼성그룹, 신세계, CJ, 저기 한솔 뭐 전부 다 보관까지 우리가 다 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조금 뭐 자신 있게 뭐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고죠. 그런 포텐셜은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일단 클라우드가 63% 고성장했다라는 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점수를 안 줬다 그죠? 네, 생성형 AI, MNOM은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공서 여기 이제 관세청 뭐 이런 것도 돼 있긴 한데 우리나라 관공서가 만약에 클라우드를 쓴다면 해외 클라우드를 쓰지는 않을 건데 그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되게 이제 이쁘고 유명하고요. 그런 쪽이랑 경쟁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그 이제 가장 큰 숙제는 이 캡티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잖아요. 하긴 태생부터 이제 캡티브를 전제로 상장을 해왔고 그동안에 사업을 해왔는데요. 캡티브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각 클라우드든 새로 나오는 그 생성 AI든 경쟁 우위가 확실히 나오면서 외부 고객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이 멀티플이 13배에서 50배든 30배든 움직일 수 있고 이익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나오고 이익 성장의 천장이 안 보여야 사실 멀티플도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그룹 내에 물량을 처리한다 보면 어느 정도 그 한계가 보이니까는 사실 그런 시원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성장에. 그래서 그런 쪽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성 AI는 기존에 국내 네이버랑 카카오, 뭐 KT 정도 그런다고 SDS는 뭐 계열사 물량 정도 할 거로 막연하게 기대됐는데 뭐 IR 하면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걸 보면은 또 자체적으로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업데이트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그죠? 이 캡티브를 끼고 가는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확장성이 얼마나 있,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저기 더존 비전 이런 데서도 저기 클라우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가서 경쟁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네, 이 클라우드 시장이 삼성그룹 같은데 신세계나 이런데 뚫리냐라고 물어보면 경쟁사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 거기는 삼성 SDS급만 씁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죠? 그런데 아니 뭐 삼성 해도 신세계 뭐 이런데는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서 그렇다면 또 다른 그 캡티브 시장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크로스체크라고. 크로스체크. 예,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점수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또 점수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가 이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링, 즉, 찐 성장주를 찾는 게임이거든요. 우리가 캔슬링을 하는 이유가, 차트만 보고는 절대 이게 찐 성장주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네, 펀더멘탈 체크, 수급 체크까지 하면서, 네, 찐 성장주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데, 지난번 CJ도 그랬죠. 올리브영의 뭐 성장성을 기대한다, 라고 했지만, 점수를 매겨봤더니 C하고 A가 그때 점수가 안 나왔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라드견 종목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뭔가 사기는 애매하다. 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부예주 프로께서 수익을 해주셨고, 갈수록 발표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